안녕하세요. 청주매주입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흐릿하네요. 동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며칠 만이네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루에 한 편꼴로 올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일이, 엄청난 큰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꽃들을 보니까 그 큰일을 물리치고, 상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동영상을 담아봅니다. 여기 빨간 크로바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빨간 크로바에서 빨간 꽃이 피고요. 파란 크로바에서는 무슨 꽃이 피죠? 파란 크로바에서 흰 꽃이 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간 크로바에서 빨간 꽃이 핍니다. 또 저희 집에는 파란 크로바에서 파란 꽃이 피는 크로바도 있어요. 지금은 그 꽃이 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오늘 피지 않았다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함박꽃이 피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함박꽃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주셨는데 새나무 새 포기를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올해 3년 만에 꽃이 폈습니다. 근데 색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봉우리마다 색깔이 거의 같죠? 너무 예쁘게 폈어요. 저는 겹꽃보다 꽃꽃을 좋아하는 함박꽃입니다. 자기야. 개미들이 꽃 속에도 있고 봉우리에도 있고 그러네요. 또 이쪽으로 와서 붓꽃이 흰색 붓꽃 저 엄청 좋아하는 이 흰색 붓꽃이에요. 한 화분에 어마어마하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작년에 똑같이 분갈이를 해줬는데 저한 화분에는 저렇게 많이 피었고 이 화분에는 조금 적은 양의 꽃송이들이 나와 있어요. 아직 다 피지를 않아서 조금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피면 더 예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너무 희다무태서 푸른빛을 보이는 이흰 붓꽃. 땅이 있다면 땅에 심으면 얼마나 많이 번지고 예쁘게 필까요? 상당히 예쁩니다. 벌도 오고 있고요. 벌들도 많이 와요. 씨가 많이 맺히는데 제가 씨앗은 파종은 하지 않았어요. 요꽃은 향 낫달맞이에요. 향기가 상당히 좋고 일반 달맞이 꽃보다 꽃도 더 크고 색상도 더 분홍톤을 짙게 띄우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향 낫달맞이에요. 애기 달맞이 보세요. 시상에 엄청 많이 꽃 피었죠?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꽃송이가 엄청합니다. 아직도 꽃 피울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이렇게 꽃봉우리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아구, 정말 예뻐요. 이또 씨앗이 엉그러서 퍼진다면 정말 자손들을 많이 번식하겠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차이브 활짝 개화됐습니다. 예쁘게 개화된 차이브 이런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꿀벌들이 이렇게 꿀을 따고 있답니다. 여러분, 파란 크로바에서 하얀 꽃이 피는 게 아니라 파란 꽃을 피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어요. 저희 파란 크로바에서 이렇게 예쁜, 정말 예쁜 청색 크로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꽃 보셨어요?
제가 또 다른 두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꽃들은 아직 꽃을 피워나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꽃이 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청색의 정말 예쁜 크로바. 여러분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올해 처음 접하는 꽃입니다. 저희 집에 장미. 아주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장미. 향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삽목해서 첫 꽃을, 올해는 첫 꽃을 피워주네요. 또이 옆쪽에 이런 장미도 있고요. 작년에는 엄청 풍성하게 예쁘게 많이 꽃을 피워줬었는데 올해는 그 화분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 꽃이 여기도 이렇게 활짝 핀 반면에 이쪽에도 이렇게 봉우리를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엔 찔레장미. 찔레장미가 이렇게 있죠. 정말 예쁩니다. 옆모습도 이쁘고, 정면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이쁘고. 이번에는 고광나무 꽃입니다. 고광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뜰안의 야생화님이 작년에 보내준 고광나무인데요. 작년 겨울에 제가 화분갈이를 해서 밖에 놨었어요. 그런데 죽었는 줄 알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요. 꽃을 피워주는데, 와, 정말 예쁘네요. 꽃이. 하얀하니. 무궁화 고강나무도 저 아는 분이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 고강나무하고 이 고강나무하고의 차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강나무 꽃도 영상으로 좀 보고 해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뜰안의 야생화님, 이렇게 예쁜 꽃을 제가 볼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냉이마다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져 있어요. 아, 너무 예뻐요. 하얀하니. 정말 예쁘죠? 꽃이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달렸고, 또 여기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요. 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꽃들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하답니다. 이번에는 캐모마일 꽃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이 캐모마일 꽃을 한 포기 심었습니다. 캐모마일 꽃을 심어서 이렇게 화분에 키우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청매가 또 짓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펴서 보세요. 지금 핀지 얼마 안된 꽃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핀 지가 한참 된 아이들은 이렇게 꽃잎을 밑으로 쭉 내려드리고 있어요. 로켓 발사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캐모마일입니다. 아, 멋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핀 캐모마일 꽃 처음 보시는 분 역시 또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 처음 보는 꽃이 많다고 유치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하그이무가 또한 송이를 피워주고 한 송이는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세 송이째. 요 밑에 또 꽃봉오리 올라오죠? 네 송이째. 아마릴리스가 이렇게 이제 얼굴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일 정도 되면 활짝 피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화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핀 다음에 모양이 어떨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 꽃만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꽃을 피웠던 꽃이고, 요 아이도 올해 처음 접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로이 피어나고 있는 여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청주 매주였습니다.